계신 분은 옆에 계신 분은 우리 고향 일산에 꿈나무였는데 서울로 장가간 어? 내가 예뻐라 하는 아유 출산해서 많이 컸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 2세를 임신했대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7월 예정입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아주 일익을 담당한 아주 예쁜 놈이죠. 아들입니다. 아 벌써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아들? 그러면 딸날 때까지 계속 해야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남자 지도부 경기니까 우리 선수가 어디? 노원갑 선수가 아주 좋은 코멘트를 해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멋진 선생님들의 그 멋진 샷 볼 때만 얘기를 하고 우리 원갑이가 우리 선생님들의 샷을 어떻게 얘기를 할지 무브먼트 이런 것들 좀 우리 동호인들이 배울 수 있는 무브먼트 이런 것도 좀 코멘트를 좀 날려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약한데 말이죠. 근데 우리 원갑이 우리 해설자분들도 확실히 이제 마스터분들은 거의 지도자 선수분들의 무브먼트나 스윙 이런 게임하는 방식들을 다 추구하면서 따라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하는 샷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거 배울 수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동호인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방송은 거의 동호인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혹시나 저희가 코멘트를 할 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혹시나 지도자분이 보시고 들으신다면 저희가 틀린 부분을 코멘트할 수도 있는 거 좀 양해 부탁할게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저희 수준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 꼭 양해를 부탁합니다. 나 여기다 찾으러 다니죠.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우리 딸내미 응원 왔네요. 얘긴 했어? 아니요. 얘기하고 와. 네. 노은갑 선수 그 얘기 했나요? 우리 빠른 소식에 의하면은 테크니 파이버에서 스판을 받게 됐다고. 뭘 보고 해준 거죠? 아 제가 트랙을 쓴다고 해서. 네. 제가 원리를 안 쓰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을 왜 해주게 됐냐고요. 어. 당신이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코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 네. 실력은 안 되지만 추천을 하죠. 근데 추천을 돼가지고. 아, 왜 우리 노은갑 선수 실력 충분히 되죠. 채팅창에 자, 글이 많이 축하드린다고. 아, 자, 우리 진호 우리 김진호 김진호 씨 아, 2세를 축하한다고. 네, 전문가 같다고. 뭔 전문가죠? 2세를 만드는 전문가인가요? 아, 네. 그건 제가 좀 지금 지금 전에보다 확실히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서 아 게임 시작했네요. 네. 아 김영현 선수가 네 김영현 선수가 나왔죠. 서울 대표셨지 않나요? 네. 김영희 선수랑 권혁 선수 나왔습니다. 자 형국 신형국 씨. 원갑아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자, 형 잘 계시죠? 박소연 씨, 2세 아들 넘나 축하합니다. 아들인가요? 네. 네 헤어스타일은 여전하구나. 이상하다는 얘기죠 헤어스타일이. 네. 아 괜찮아요. 네 저 아직 감기가 지금 이제 거의 다 난 거예요. 많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권혁 선수 저는 사실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게임하는 건 많이 못 봤어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그죠? 네. 김영일 선수는 좀 약간 파워 스쿼시를 하는 스타일이죠. 공이 좀 세죠. 운동을 쉰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살이 엄청 찢었어요. 네, 살이 좀 많이 쪘는데 지금 그 예전에 하얏트 호텔에 그 스쿼시장에 코치 생활도 했었고요. 지금은 그 한국 선수 중에 예전에 그 레미 아셔처럼 치던 박정규 선수? 네. 박정규 선수가 그 하얏트 호텔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 하이페리온이랑은 다른 하얏트 호텔. 그렇죠. 하얏트 호텔. 하얏트 호텔 내에 스쿼시장이 있죠. 네. 뭔가요? 아, 스트로크 잡혔나요? 네. 확실히 지도자로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수 생활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샷이 좋죠. 좀 다른 확실히. 네. 아, 네. 누구요? 김영희 선수는 네. 힐스코, 서울 힐스코에서 갔는데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잘 나온 거 봐, 김영희 선수. 근데 자, 여전히 잘 치시더라고요. 이경혜, 이경혜 이경혜 선수, 이경혜 님이 그 해설이 전문가 수준이라고. 어? 내 얘기 듣고 있니? 이경혜 씨 해설이 전문가 수준이라고. 우리 골뱅이 골뱅 씨 맞죠? 네. 경혜님하고 조합이 상당히 좋았다고. 예전에 한수동의 그렇죠. 전성기를 풍미했던 두 분들이라. 제가 그래서 예전 네, 우리 그 골뱅 그 형구 씨도 어저께 오랜만에 봐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가라고. 호주에 있으면 많이 못 보게 되니까. 얘기했는데 참 네, 좋습니다. 저기 보드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쪽 연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계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저쪽이 중요한 경기 있으면 저쪽 잡고 오케이 오케이. 보드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게임 준비해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게임 준비하시고 저기도 촬영이 되나요? 저기 촬영은 되고 옆 코트도 촬영은 되고 있는데 아직 녹화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아, 예. 우리 지금 보이시죠? 옆에 코트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더 중요도가 있는 게임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문갑 씨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기 옆에 있는 남찬호 사장 좀 불러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놈의 감기가. 오늘 해설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짬짬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자, 우리 이번에 이 대회가 하이파이브의 경기도 대회인데 하이파이브에서 여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 하이파이브의 그 남찬호 사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화면이 있어요. 아.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방송에.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네, 인사. 이렇게 큰 대회를 또 제가 후원하게 돼서 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즐겁게 운동하는 모습들 보니까 네. 또 보람이 많이 됩니다. 네. 지금 요번에 그 우리 남찬호 사장님이 그 하이파이브, 아니, 그러니까 테크니파이버 총판을 맡으셨죠. 네. 총판을 맡으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데 일례로 지금 동호인 스폰이 한동안 이제 없어졌었는데 동호인 스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호인 스폰이 지금 몇 명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정확하게 픽스드가 네. 완벽하게 된 인원은 네. 남자 5분, 여자 3분, 네. 총 8분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또 얘기가 진행돼 또 추천이 많이 들어와서 네. 한 두세 명 정도가 더 얘기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동호인 스폰이 현실적으로 다 없어졌었는데 이렇게 다시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물론 뭐 무엇보다 홍보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또 가장 많이 또 제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실 분들이 동호인 분들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네. 의견을 주셨고 제가 네. 또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감했고요. 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테크니바이버를 직접적으로 이제 한국 총판을 맡아서 키워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게 된 어떤 테크니바이버만의 특징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네.
가장 많이 인기가 높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공교롭게 또 국내에서는 아직 네. 이 스쿼시 레이저스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 네. 네, 제가 또 기회가 돼서 네. 접촉하게 됐습니다. 아, 네. 하여간에 아, 저도 뭐 조그맣게 몇 가지 하고 있지만 되게 좋은 타이밍에 시기적절하게 진행 시작을 하신 것 같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공모인 대회가 작년 말부터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이 또 써주실 거라고 믿고 또 동호인 스폰도 해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대회도 이번에 이게 지도자와 동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라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좀 많이 그 대회 스쿼시 발전에 좀 많이 힘을 써주시고 좋은 제품도 많이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호인 분들도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또 좋은 제품이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홍보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테크니 바이버를 키우기 위해서 또 계획 중이신 게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제품 가장 이제 관심이 높은 하버플렉스 라인들 신제품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네네. 그거하고 맞춰서 또 네. 이런 대회를 또 전국적인 대회로 누나가 보여야 돼? 지방에서 한 중간 지점 충청도 쪽에쯤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 가장 큰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앞으로도 그 많은 스쿼시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네. 지금도 많이 힘을 써주고 계시지만 점점 더 환경이 좋아지게 해주시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실 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하이파이브 테크니파이버 총판을 맡고 계신 남찬우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구독자 수가 점점 상승 중이시라고요. 그리고 남찬우 사장님한테 인사를 신영국 씨 하고 있었고요. 네, 그렇죠. 이런 대회 이틀 하면 좋죠. 근데 방송 이틀 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밖에서 보는데 완전 새카매요. 사람 어마어마해요. 200명이 넘어요. 저기 가서 봐봐. 사람이 어마어마해.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서 방송을 많이 보고 있다고? 아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대회 하는 거 중에서 지금 구독자, 시청자가? 아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 있는 사람이? 그게 무슨 얘기야? 별 많다고. 아,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이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아, 네, 아무래도 또 선수들도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보니까 이게 대회 규모가 굉장히 크게 보인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자, 지금 오른쪽에는 그 제가 월드컵에서 하는 양쪽 다 지금 지도자 게임이네요. 정현석, 조용준 선수의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왼쪽은 김영일 선수랑 권혁 선수의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지금 막 이제 그 정현준? 뭐라 했지? 아, 정현석 선수. 아, 조민수, 이병철 선수네요. 오른쪽 게임이요. 그래서 조민수 선수가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늘고 있는 선수라 학생 선수죠. 네. 자, 게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설 선수는 지금 수원에서 하이파이브 지금 대리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병설 선수. 아, 네, 가게 이름 다 따로 있을 겁니다. 네, 네. 스트레이트 발리가 참 좋았죠. 네, 느린 것 같지만, 네, 엄청 빠르네요. 자, 김영일 선수랑 권혁 선수, 아까 남찬우 사장님 그 인터뷰하느라고 잠깐 놓쳤는데, 지금,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김영일 선수가 앞서가고 있고요.
지금 2세트도 4대 0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 밖에서 세봤는데 이 코트 안에 대여 200여 명의 선수가 지금 있다고 하니까 대회 진행하면서 이렇게 안에 많은 선수가 계속 게임을 시청하는 대회도 되게 흔치 않은 대회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세요. 자,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다음 게임 하시는 분을 모으기가 힘들다고 해서 네, 미리미리 좀 와서 기다려달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안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되게 좀 시끄럽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일주일째 우리 신영국 씨 동사면 감기 달고 사나요 그랬는데 제가 감기는 또 감기 형이 누군지 아시죠? 군기라고 있는데 이 감기가 형을 무서워해서 형이 집에 들어오면 나간대요 집을.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옛날엔 됐는데 이제 안 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동생이 좀 나이가 좀 머리가 커가지고 형이 동생을 못 이기고 있어요. 정신력으로 안 돼요 이제. 약을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영일 선수와 권혁 선수의 게임은 보니까 아무래도 김영일 선수가 먼저 자리를 선점한 상태에서 샷을 하는데 자리를 안 비켜주다 보니까 권혁 선수가 조금 애를 먹고 있어요. 자, 우리 아니야, 너가 이제 조금 나랑 공부하러 가면 해야 되나? 자, 아니 화장실 뭐 우리 김은조 씨가 지금 이 스코어보드를 넘겨주는 걸 이제 오늘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게 전에부터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 왜냐면 점수 하나하나를 계속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힘들어서 약간 화장실 가기 위해서 잠깐 왔는데 네. 피곤하니까 조금 네. 약간 교대를 해줄 자, 필요가 있죠. 우리 오랜만에 자 부부가 한번 해설을 하는 걸 한번 볼까요? 부부? 자, 부부 해설 잠깐만요. 네? 자. 자, 국내 최초 부부 해설. 안녕하세요. 저 김장철 씨의 아내 이경혜. 가운데서 여기서 좀 다 먹어보세요. 말들 같이 하자. 김장철 씨의 아내 이경혜. 저희 딸 김담이. 저희 남편.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김장철입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카메라 보고. 지금 저희 지금 게임하시는 분이 또 김장철 씨의 거의 우 형제 같은 김명희 선수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김영애 선수 운동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 어쩜 저렇게 잘 뛰죠? 누구랑 좀 틀리네요. 아 원래 많이 살이 쪘었는데 운동해서 뺀 상태입니다 지금. 빼도 아니 그래도 운동을 많이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뛰죠? 아 요 근래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이따가 게임 하실 예정이잖아요 김장철 씨. 네. 근데 워밍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 오늘 게임이 1시간 정도 밀렸기 때문에 제 게임은 2시여서 거의 3시에 네. 할 예정이라서 몇 시 정도에 워밍 하실 충분히 쉬었다가 네, 이제 낮에 12시 이후부터 준비를 하시고. 좀 해야죠.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강한 유리가 깨지다니.
그 오늘 권혁 선수가 우승 지도자고 우승 후보인데 오 김영일 선수가 이겼어요. 2대 0으로 이겼네요. 아 김영일 선수 진짜 정신력 대단하네요. 네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